크립토키티, 여기서 지금 어썸 크립토키티,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크립토키티의 컨택트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가보면은 뭐 컨트랙이랑 진 세가지고 그 유전자 정보들 몇개 있고, 유전자가 어떻게 표현되냐에 대한 게 있고요. 이거 좀 볼만한 게두 개인 거. 네. 아이는 이미지 파일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설명은 나중에 하고,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클락 세일, 클락 옥션, 클락 옥션 베이스, 이두 개가 그 시간 단위로 하는 옥션이고, 뭐 리버스 옥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격이 떨어질 시간이 지나면은 옥션의 시작 기간과 끝 기간이 있고, 뭐 프라이스가 뭐 처음에 얼마였다고 했나? 어제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누군가 특정한 기간에 사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 감소해서 이 옥션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 감소된 금액만큼 돈을 지불하고 한다, 뭐 그런 게 있는 구현체고요. EIC 실도 하나, 뭐 그냥 인터페이스랑 메타데이터 표현한다, 그런 거고, 여기서 옥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세이 클락 옥션이랑 사이오닉 클락 옥션인데, 근데 둘다 어쨌든 클락 옥션인 거죠. 역경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세일 클락 옥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사고 파는 그런 거고, 별다른 건 없어요. 토큰 소유권을 주고 받고 하는 거고요. 사이오닉 클락 옥션이 그 사이어가 종마죠. 종마들을 뭔가 옥션에 내놔가지고, 이거 이 진이 좋은 애들, 그런 종마들을 내놓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난 얘랑 브리딩, 뭐라고 하죠? 번식할래 하는 거에 대한 그 옵션이 이 사이오닉 클락 옵션이에요. 나머지 키티 컨트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뭐 베이스, 아마 액세스 컨트롤이 제일 먼저고, 그거를 누가 상속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크립토 키티, 아니 키티 코어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그 배포했더라고요. 온체인에다. 그런 게 있는 컨트랙 구현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온더 쪽에 있는 거고, 이게 크립토 키티즈, 이게 그진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JSON, 아니 CSV 파일로 있는데, 이렇게 키티 아이디겠죠, 이게. 1부터 해가지고 0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아니 진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키티 아이디가 있고, 몇 번째 제네시스, 몇 번째 세대인가 있고, 여기 진 데이터가 있는 거 보이고요. 네, 키티 아이디가 아니라 그냥 CSV 파일 넘버링이네. 0은 없고, 키티 아이디 1부터 시작을 해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키티 벌스라, 예. 그럼 키티가 총몇 마리예요? 그거는 뭐 토큰 가서 찍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든 데이터가 올라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지금 CSV 파일이 70만 개가 있는데, 뭐 70만 개 정도 있으려나? 이 아이디 보면 대충 올라와 있는 것만 따지면은 63만 개 정도인데,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아, 이게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때그때 생성돼요. 그러니까, 그쵸. 그 얘네가 만든 거는 프로모 키티랑 제네시스 0, 0세대 키티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만 개도 안될 거예요. 몇천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네가 최초에 가지고 있는 키티는 제한적이고. 70만 개면 그냥 만든 것들 넣어둔 거겠죠. 키티 벌스 얘네가 있는데, 그 약간, 진에서 이게 트레이 뭐가 있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트레이 뭐가 있으면 뭐다, 뭐 이런 거고. 이거 커맨드 라인 툴이 카피캐치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뭔가 하더라고요. 진 데이터가 뭐가 있다는 걸 조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프체인에서 뭔가 쓸수 있다, 뭐그 정도인 거고. 찾아낸 건뭐 저희가 볼건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두 개가 진에서 트레이 분석하는 툴이나 그런 거고, 이 JSON으로 인 레포지토리가 퍼블릭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봤던 CSV 이런 것들을 JSON화 해가지고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피캐치가 옥션에서 DB화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키티 돌려볼 수 있는 툴이고, 이 진과 이 진을 브리딩하면 뭐가 나온다, 그런 거 굳이 사실 그 온체인상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툴도 만들어 뒀더라고요. 여기까지 저장소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만든 거는 리퀘스터블 크립토 키티즈라 해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컨트랙에 어떠한 이벤트랑 상태 변수나 익스터널 펑션들이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이런 거 그냥 리스트업 쭉 돼 있고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가면 좀 복잡하게 읽기 더럽긴 한데 네, 이쪽 왼쪽에 다 보면 인덱싱 돼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따라가면서 보면 되고요. 좀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일단 실두라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토큰이니까 뭐 봐도 되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ERC20에 있는 그런 기능들 있는 거죠. 밸런스 오브라고 하면 이 몇 개의 키트를 가지고 있냐 뭐 그런 거고 몇 개의 토탈 서플라이 몇 개의 키트가 발행됐냐고 오너 누가 오느냐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어떤 함수 이 컨트랙이 어떤 함수를 지원하냐 그런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인데 아마 ERC1645인가 거기에서 나온 건데 실존 하나도 뭐 갖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옥션 쪽을 좀 본다면은 이게 옥션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네 좀 드로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먼저 이걸 좀 볼게요. 일단 되게 간단하죠. 일단 클락 옥션은 클락 옥션 베이스를 상속하고 퍼저블까지 상속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뭐 기능들 넣는 거고 이 클락 옥션에다가 비딩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클락 옥션이 상속해가지고 별도의 셀 클락 옥션이나 사이언링 클락 옥션을 구현했는데 셀 옥션에서는 이 셀 클락 옥션에다가 비딩을 하는 거고 그 사이언링 클락 옥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비딩을 하진 않아요. 이 밑에 쭉 있는 키티한테 결국에 비딩을 하게 되면은 이게 키티가 사이언링 클락 옥션에다가 비딩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액세스 컨트롤은 그 이거 같이 이렇게 보면 아 잠깐 이게 여기 있죠. 문서가 있었는데 깜빡했네. 그래서 상속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되게 1열 쪽 이즈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액세스 컨트롤이 있는데 네. 액세스 컨트롤은 결국 CEO, C레벨들에 대한 어카운트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C레벨만 할 수 있는 기능들, 뭐 그런 모디파이어 있고 CEO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포저블 기능도 구현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CEO가 멈출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명시적으로 상속관계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게 있고 키티 베이스가 저 실제 키티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고 트랜스퍼하거나 키티를 만들거나 그러한 인터널 펑션들이 구현되어 있는 컨트랙이에요. 네, 여기 키티 베이스 쪽에 뭔가 좀 주로 중요한 그런 키티 뭐 관련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너십이 그 키티를 누구한테 주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ERC 721을 여기서 구현을 해요. 키티가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키티의 전송이나 발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베이스에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 오너십 쪽에서 실제로 트랜스퍼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ERC 721 스펙에 맞춰가지고 익스터널 함수로 구현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브리딩 이게 저희가 번식하는 건데 그 진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깥에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공개된 거긴 한데 어쨌든 진 사이언스의 믹스 진이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두 사이언인 종마나 뭐 메트론인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여자인데 어쨌든 그 두 개의 사이언랑 메트론의 진을 가지고 차일드 그러면 그때 차일드의 진은 뭐냐라는 걸 이 진 사이언스에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랜덤성이 약간 부여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랜덤성이 그 블록 해시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걸리고 어쨌든 지금 브리딩까지 오면 일단 브리딩 번식하는 행위에까지는 구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옥션이 그 다음 나오죠. 왜냐하면 사이언링 옥션이나 클락 옥션들 아니, 특히 사이언링 옥션 같은 경우는 일단 브리딩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하는 거니까 어쨌든 두 개의 옥션 컨트랙이 있고 주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에 셋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두 개의 옥션이 있을 때 이 키티가 세일 클락 옥션 세일 옥션, 뭐 사이언링 옥션 이 두 개의 옥션 주소를 내부 상태 변수로 가지는데 그때
각각 셋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CEO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세일 옵션은 비딩을 이 세일 클락 옵션에다가 직접 때린다는 게 있고요. 사이어링 옵션 같은 경우에는 키티 컨트랙에다가 그 사이어, 아, 비드 온 사이어링 옵션인가? 그런 다른 함수를 하면은 그게 키티로 들어갔다가 키티가 뭐 브리딩 가능한지 아닌지 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있었던가? 어쨌든 그런 게 보고 어쨌든 그게 키티 컨트랙이 그 이 사이어링 클락 옵션에다가 비딩을 넣어요. 그래서 주소 체크를 항상 이 사이어링 클락 옵션에서는 그 키티만 비딩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뭐 민팅은 아까 말했던 그 프로모 키티나 젠 0 세대의 키티들을 그 CEO가 특정한 개수만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0세대 키티가 아마 곧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옥션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어링 옥션으로 돼가지고 누구나 이 0세대 키티에 대해서는 사이어링 옥션에서 뭔가 번식할 수 있는 거죠. 프로모 키티는 그냥 발행하고 끝나가지고 뭐 어떻게 쓰인지는 뭐 컨택 당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코어, 키티 코어가 있는데 이게 민팅 상속함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거고 그냥 키티 정보 조회하는 거나 뭐 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 이 두 개의 옥션 쪽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클락 옥션 자체가 그 피를 좀 받아요. 그래서 판매가가 얼마면은 거기에 3.75%라는 걸 떼고 판매자한테 주거든요. 셀러한테. 그래서 그러한 게 어쨌든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옥션 피로서 모여 있는 돈들을 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결국 이 키티 코어인 거고요. 되게 구현은 뭐 네. 구조적으로 네네. 그 옥션을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어차피 7조라는 토큰이니까 네. 거래하게 할 수도 있나? 그게 아니면 딱... 아니면 완전히 막 붙어 있어? 아, 내장돼 있긴 해요. 근데 결국 저희가 빼가지고 이 세일 옥션 같은 경우에 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네, 세일 옥션만요. 그러니까 사실 ERC20도 그냥 따로 만들 수 있잖아. 다 옵션이든 거래소든 뭐든 엑스든. 그렇죠. 근데 근데 아 이 키티 쪽에서 좀 중요한 거는 번식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어링 옵션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걔는 따로 못 빼나? 이거는 사이래. 좀 더 뺄 수 있는데 그러면 UX가 좀 더 불편해지죠. 왜냐면 내부적으로 뭔가 조건 체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비딩하게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이게 퇴근 임신한 상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로직을 밖으로 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가능은 한데 좀 불편해진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굳이 내장되어 있는 걸 옮길 필요는 이득이 없다. 뭐 피를 좀 더 줄이면 뭐 되겠지만 피가 이 옥션 하는데 좀 걸림돌인가 싶기도 하고요. 큰 걸림돌. 물어보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쪽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셀 클락 옵션이랑 이 사이드 클락 옵션 이 두 옵션에서 생기는 트랜잭션 피잖아. 그렇죠. 아 트랜잭션 피가 아니라 옥션 피라고 옥션 피, 옥션 피, 옥션 피잖아. 네네. 옥션 피가 이 수익의 핵심인데 만약 다른 사람이 더 다른 마켓플레이스를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사이드 하고 거기서 셀 클락 하고 그래도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세일은 가능해요. 세일은. 사이어링도 가능하긴 할 텐데 되게 불편하죠. 불편하게 가능하죠. 네. 세일은? 뭐, 세일도 불편하게는, 불편하긴가? 세일 똑같네요. 네, 세일 똑같을 것 같고, 사이어링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 불편하지? 사이어링 클락 옵션 구현체를 보면은, 조금만 확대 좀 해줘. 잘 안 보여. 사이어링 클락 옵션인데 이게 잠시만요. 이게 시작점이 어디였더라? 비드 온 사이어링 옵션. 이거 좀 가리고 싶은데. 이게 자동적으로 브리드를 하거든요.
빌드 위드가 뭐지? 그러니까 이게 그 비드 건 거지. 에, 아니 비드는 이쪽에서 하고 이 비드를 때리면 이쪽으로 와요 비드로. 그러니까 비드 하면은 비드가 성공하면은 뭐 사이언이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비드 위드라는 거 해가지고 내 TX 하나 가지고 비드랑 브리딩을 같이 해요. 아. 근데 저희가 만약에 옥션이 끝나자마자 네네 바로 금이까지 바로 이뤄진다 이거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걸 따로 분리해서 채널 섹션 따로 분리해야겠네. 근데 합치 지금 이 브리드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지? 브리드는 메트론 가진 애한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거 가능하지 않나? 그러려면은 똑같이 구현해서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의 옥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 메트론의 소유자가 그럼 그 옥션 건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저걸 해야겠네. 네, 소유권을 옥션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메트론도. 근데 이렇게 두면은 메트론을 굳이 다른 애가 유저 EOA가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약간 올라우를 시켜야겠네. 소유권을 컨트랙적으로 한번 토큰을 네. 옥션에 넣었다가 비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빼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지금은 바로 할 수 있나? 지금 네. 바로 지금 바로 가능하죠. 이 컨트랙 자체가 그 키티의 오너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똑똑하네요. 네. 다른 거 쓰면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네, 뭐 그치.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네 여기까지가 대충 그런 거고 상속하는 관계겠고요. 또 볼만한 게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좀 더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세일 클락 옥션 뭐 그냥 간단하게 세일 옥션이 하는데 일단 키티한테 어프로브 해가지고 이 세일 클락 옥션이 토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먼저 어프로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세일 옥션이라는 거 해가지고 옥션을 만드는 거죠. 세일 옥션 쪽에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이 키티가 세일 클락 옥션이라는 옥션 만들고 그거 하는 도중에 세일 클락 옥션은 토큰 키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옥션이 만들어지고 소유권은 옥션한테 있고 그런 식으로 시작 시간, 뭐 끝 시간, 뭐 시작 가격,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 시간 지나면서 이 마이어가 옥션에다 비대하는 거죠. 나 이거 얼마에 살래? 밸류 넣어가지고 TX에다가 그러면은 키티는 이 지금 셀러의 키티가 지금 옥션에 있으니까 이 소유권을 다시 바이어한테 주는 게 있고요. 키티 트랜스퍼 하면 바이오한테 토큰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피가 3.75%가 남아가지고 여기 옥션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키티, 아니, 그쵸. 얘네 팀한테, 팀이 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옥션인 거고. 그 다음에 좀, 네. 사이어링 쪽을 보면은, 셀러가 일단 어프로브를 해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줄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사이어링 옥션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옥션을 만들고 트랜스포밍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옥션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나는 이 사이어링 옥션에 비딩할래 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밸류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토큰 아이디 그러니까 키티 그 사이어 아이디겠죠. 사이어 아이디 넣어가지고 비딩하면은 3.1이 옥션 아니 키티가 이 사이어링한테 옥션 비딩을 하게 되고 소유권 주게 되고 셀러한테 소유권을 주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는 사이어링이니까 그 다른 게 돼야 되는데 바이어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게 되고 아까 말했던 그 브리드 윗 쪽에서 자식 네, 아니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러면은 바이어가 하는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바이어가 어떤 토큰을 사이어로서 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드온 잠깐 이거 옵션 파라미터가 이게 안 돼 있는데 예, 이거 두 개가 사이어랑 매트원이 있는데 네. 매트원은 당연히 이 바이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사이어는 이 옵션에 대한 옵션의 사이어 토큰 그거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 비드 하게 되면은 바이어가 가지고 있는 매트론이랑 옥션에 있는 사이어가 이제 브리드 위드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그 함수 해가지고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맞는 거죠 지금은. 예. 네. 왜냐하면 토큰의 그 소유권은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한테 다시 다니까요. 브리드 할 수 있는 권한만 지금 이게 얘한테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3번 이 브리드 온 사이어링 옵션이 완료되면은 그 새로운 키티가 생성되진 않는데 데이터가 약간 좀 남아있어. 그러니까 남아있다기보다 이 두 개가 매트론이 누구랑 지금 브리딩 하는지 이게 기록이 되고 임신한 상태로 남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유저가 키티한테 브리드, 기버스라는 해가지고, 기버스라는 해가지고 탄생을 시키는 게 별도의 TX로 필요한데 이때 키티가 진 사이언스한테 믹스 진을 해요. 매트론이 뭐고 사이어가 뭔데? 그리고 이 매트론의 블록 넘버가 이게 언제 쿨다운이 끝나는지 해가지고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을 때 그러면은 자식의 진은 뭐냐라는 걸 랜덤리스를 여기서 블록 캐시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구현하는데 가져오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진을 믹스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가 어쨌든 give verse 해줘야 되니까 tx 필 내잖아요. 그래서 auto verse 필하는 걸 별도로 또 두긴 해요. 그래서 이만큼의 다시 누군가가 give verse 한 애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남겨 있는 거고 이 판매가에서 판매가 빼기 fee 이게 auto verse fee verse fee라고 이걸 뺀 만큼이 셀러한테 가겠죠? 왜냐면 나머지, 벌스 안에 애한테 줘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사이어링 옵션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탄생해줘야 된다라는 게 별도로 필요해요. 이건 뭐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믹스진 이쪽이 약간 좀 그 랜덤성을 블록 해시 가져오니까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려면은 저희도 플라즈마 이벤트에서 지금 루체인의 블록 해시를 다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게 있고 옥션 없이 브리딩 하는 거는 뭐가 있냐 보면 일단 앨리스랑 바비 있을 때 앨리스가 뭐 사이어 오너라고 칠게요. 뭐 앨리스 바비 매트로 오는데 뭐 둘이 같을 순 있죠. 같으면 뭐 업스로브 같은 거 뭐 안 해도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다르다 치면은 밥이 이 사이어랑 브리드 할 수 있다는 거 업스로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브리드 위드 오토라는 거 가지고 옵션 없이 그냥 하는 걸 넣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쿨다운 해가지고 시간 지나면은 뭐 쿨다운도 하고 뭐 아마 임신한 기간이 있을 텐데 그게 임신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기브벌스 해가지고 차일드 체인의 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필을 주고 이런 로직이 있는 거죠. 브리딩 쪽에서 그냥 옵션 없이 브리딩 하는 거에서는 그냥 양쪽에 합의만 좀 하는 거네요. 어떤 거요? 양쪽 고양이 주인들이 합의만 하면 그냥 조미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그래서 별도의 사이어링 옵션을 만든다라고 치면 이런 방식 이거를 여기다가 뭔가 붙여야겠죠. 밥이나 네, 그렇죠. 이 앨리스 쪽이 아까 사이어링 옵션 쪽일 거고 밥 쪽이 바이어 쪽이 되겠죠. 그럼 뭐 일단 리퀘스터블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걔를 옮겨가지고 따로 사이어링은 따로 구축을 해야 된다. 리퀘스터블까지 가는 거 일단 좀 더 봐야 돼요. 일단 좀 보면은 이 make requestable이 kitty를 requestable하게 어떻게 바꿔야 되냐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은 kitty 코어 자체를 requestable하게 바꾸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래퍼 토큰 있잖아요. ERC20에. 그래서 7조나처럼 해가지고 래퍼 토큰 두고 여기서 뭔가 파일링 옵션을 리퀘스트, 그러니까 키티는 논 리퀘스터블로 두고 옵션들만 리퀘스터블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결국에 파일링 하는데 진 데이터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키티 코어가 없는 게 별로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진 생성에 관련된 로직이 오픈돼 있으면, 네네, 래핑을 해서 래핑한 애들끼리 그 분신들, 일종의 분신들이지, 분신들끼리 사이드를 시키고 그렇게 나온 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메인 체인에 원래 원본 고양이 애들, 원본 고양이 애들이 그 뒤로 그 정보 바탕으로 결과값을 맞춰가지고 사이드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도록, 이게 이걸 액션 로직으로 넣는 거는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렇구나? 그게 지금 결국 말한 게 진 데이터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키티 코어 있잖아요. 결국 키티 코어를 리퀘스트하고 있다는 아, 진 데이터가 아니라 키티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거기다.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누구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부모 없는 키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부모 정보까지는 같이 넘겨줘야 되잖아요, 온체인에다가. 그 부모 정보들이 그 칠드 하나의 메타데이터 기록이 안 돼 있고 키티 코어 하나에서 다 관리하나? 아니면 부모 정보는 키티의 아이디로 기록돼 있어요. 아이디로. 메타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키티 구조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키티가 여기 있는데, 결국 진 세가지고 유인트 유혹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무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메트론 아이디랑 사이어 아이디 이거 두 개 가지고 32비트 가지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진이 뭐다라는 걸 넣는 게 아니라 아이디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어도 근데 이 키티에 부모 아이디가 뭔지까지는 같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자식의 지인이 뭐다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랩할 때 같이 올리면 되잖아. 근데 결국 그게 이 크립토 키티를 결국에 리퀘스트 하게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키티 코어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너레이션 이런 정보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게 다 키티 코어에 있으니까 뭐 그러면 별로 키티 코어를, 키티 코어가 로직만 있는 거 아니었어? 거기 데이터도 있어? 네,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속하잖아요, 다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상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어디 있어요? 네, 상속해가지고 결국 배포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로직이나 그거 로직을 처리하는 그 기능들은 위쪽에 다 구현되어 있고. 상속을 통. 네. 오른쪽에 쓰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얘가 배포가 된다라는 거는 구현체, 여기에서 데이터 키티 구조체가 있고 그걸 어떻게 조작하는 게 다 담겨 있고 상속 해가지고 얘가 배포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브리딩 어떻게 하고 옥션 어떻게 하고 실도 하나로서 기능 어떻게 하고 늘 위에 다 개별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상속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코어를 리퀘스터블하게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냥 다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상태 변수 뭐가 있는데 이런 걸 리퀘스트 어떻게 하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옵션 공통적으로 일단 지금 플라즈마 EVM에서는 플라즈마 체인 쪽에서 이더 밸런스 피스가 결국 오너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이더 ERC20을 받도록 받게 되는 게 있다. 그다음에 키티 소유권 일단 각각 옵션 컨트랙이 있으니까 만약에 옵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리퀘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했었는데, 저 온더 토큰이 아니라 토카막 네트워크 토큰, 톤이지, 톤. 아, 네, 톤. 네, 톤이라고 해야겠네요. 톤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EVM에서는 톤이다. 뭐 플라즈마 토큰이지. 뭐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네. 플라즈마 EVM 플러스 경제 모델 같이 붙은 게 까먹이야.
어쨌든 간에 토큰 소유권이 지금 이렇게 다르게 옥션에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옥션 데이터는 옥션 컨트랙에 있는 거. 근데 지금 TT 안에서 그 옥션 컨트랙의 정보를 다 읽을 수 있고 옥션 컨트랙에 뭐다까지 지정 가능하니까 그냥 리퀘스트를 날릴 때 옥션에 대한 옥션 걸린 TT에 대한 리퀘스트 날릴 때도 그냥 TT에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뭘 처리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생각했던 건 옥션 컨트랙에다 리퀘스트를 안 들면은 그게 뭐 키티도 어쩌고저쩌고 돌아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옥션 걸린 키티에 대해서 엑시트한다라고 치면은 옥션에 대해 그 리퀘스트는 키티의 소유권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퀘스트는 다른 어카운트의 정보들 뭐 참조하고 뭔가 옥션은 상관없지 않나? 사이렌 말고? 근데 아니 사이어링 옥션도 결국 옥션이잖아요. 셀 옥션도 옥션이고. 옥션에 걸 네네. 옥션은 소유권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소유권 바꾸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컨트랙이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옥션에 대해서 리퀘스트하면은 결국 키티까지 뭔가 들어가게 되죠. TT에다가 익스터널 콜 하고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래핑을 하고 네네. 래핑한 애에 대한 래핑 래퍼 애들은 래퍼 키티들은 그냥 청구권이잖아 어차피 래퍼 토큰 어떤가요? 그러니까 래퍼 토큰들은 청구권이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인 체인에 키티를 묶어놓고 래퍼 키티를 만들어가지고 래퍼 키티를 엔터를 시켰어. 네네. 근데 빠져나올 때 래퍼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었어. 네. 그럼 그 래퍼도 바뀐 소유권에 원래 키티를 그냥 갖고 오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뭐 다른 키티들한테 추가적인 정보가 있나? 추가적인. 예를 들어 옥션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칠도라나 토큰에 대한 옥션만 따로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코어 안쪽에 있는 옥션 로직을 맞게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코어 안쪽에 이미 옥션, 응? 코어 안쪽에 옥션 로직을 가져온다? 코어에 옥션 로직이 없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분리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옥션 컨트랙을 굳이 리퀘스터블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PT가 옥션에 걸린 PT까지 리퀘스터블하게 처리한다면 굳이 옥션에 리퀘스터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옥션 걸린 키티는 리퀘스터블 하긴 좀 그렇지.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네, 옥션 네. 옥션 걸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지만 체인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옥션 걸린 키티를 꺼내야 되는데 그때의 소유권은 옥션이죠. 그때 키티는 옥션이 가지고 있어요. 옥션이 결국 리퀘스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죠, 근데. 아, 그게 상태가 되게 다양하네. 여기서 지금 단순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네. 옥션 걸린 그렇죠. 그 소유권이 EOA에 있을 때, 아니 컨트랙에 있을 때, 컨트랙 2 리퀘스트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게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싶은 거죠 지금. 애초에 아니, 플라즈마 체인 쪽에서 옥션 걸린 키티를 안 만드는 방법 없나? 근데 사이어링 옥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네가 돈 버는 주된 그 버니 뭐라고 하죠? 돈 버는 주된 비행 중 하나가 옥션인데 그거를 플라즈마에서 안 한다는 건 안 되죠. 기능은 두 대. 아,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가? 기능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 기능에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네, 이것도. 네, 그래서 한다는 문제 아니네. 그래가지고 근데 키티 쪽에서 결국에 리퀘스트를 한 걸 다 처리하면은 옥션 걸린 키티도 키티 컨트랙, 키티 코어에서 처리하자 라는 걸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결국 실드단 하니까 가스 코스트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익스터널 콜 하니까 좀 더 먹을 수도 더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코스트를 좀 더 10만, 지금 10만인데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세일 옵션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뭐 더 볼 건 없고 어쨌든 간에 리퀘스트 온 세일 옵션이라는 게 옥션 걸린 키티에 대해서도 양체인간 이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SSC 크리티가 있다.
라는 걸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사이오닉 옵션 쪽을 보면은 옵션 종료 후 메트론 키티가 프레그넌트 상태로 변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디벌스 해가지고 진을 계산하고 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키티 아이디도 부여를 해요. 근데 이때 키티 아이디가 1, 2, 3, 4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시퀀셜하게. 그러니까 이러면은 부모에서 키티 아이디가 4인 게 있는데 기벌스 해가지고 4인이 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런데 플라즈마 체인 쪽에도 마찬가지로 기벌스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시퀀셜 하니까 키티 아이디가 4인에 또 태어날 수 있잖아요. 진 정보나 뭐 키티 정보는 다른데 아이디가 같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그 해시 같은 걸 해서 좀 해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키티 아이디를 계산하는데 시퀀셜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약간 랜덤리스를 좀 부여해가지고 키티 정보를 해싱해가지고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벌스 하려면은 차일드 체인에서 결국에 벌스까지 하려고 하면은 두 부모의 진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두 부모의 아이디를 알아야 옵션 가능한 거니까 그건 제끼고 어쨌든 두 부모의 진을 알아야 되니까 진 데이터까지 플라즈마 체인 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생각해둔 건 옥션 리퀘스트를 하게 할 때 키티의 소유권에 대한 리퀘스트랑 키티의 데이터에 대한 리퀘스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유권은 그 키티를 소유한 애만 물론 날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키티 데이터는 누구나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왜냐면 데이터니까 공공되어 있는 거고 뭐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 자체는. 네. 키티가 누구냐, 오너십에 대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좀 제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있는 게 리퀘스트 하려면 키티 아이디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키티 아이디가 아까 봤던 유인트 32로도 쓰여요. 그럼 저희는 256비트를 32비트로 줄여가지고 아이디를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샷3 돌려가지고 이미 256비트까지는 좀 컨플릭트가 안 난다는 가정을 좀 깔고 있는데 그걸 32비트로 줄여버리면 그런 가정은 날아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키티 구조체에 이렇게 부모가 누군지에 대한 게 아이디가 있는데 이런 게 다 32비트로 되어 있는데 256, 유인트 256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믹스진에서 파라미터가 아까 봤던 게 키티의 쿨다운, 그러니까 부모의 쿨다운이 언제 끝나는지 블록 넘버를 가져와가지고 그때의 블록 넘버를 가지고 막 블록 해시를 가지고 뭐 랜덤리스를 좀 어떻게 계산을 해요. 되게 POW에서 마이너닝 한다라고 하면 좀 취약하기도 하죠. 네, 믹스진.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상관없나? 퓨처 블록 넘버니까 상관이 없나?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 블록 넘버랑 어떤 부분이 디펜던시가 있는데 쿨다운의 어떤 파트가? 쿨다운이야? 아 이거요? 쿨다운 엔드 블록이랑 믹스진은 그냥 한번 보면은 사이언스 네. 여기서 블록 캐시의 랜덤성을 이용해? 진 합성할 때? 네 맞아요. 언제 합성하느냐에 따라 또 자식 정보가 또 달라지겠네? 자식 고양이 아. 그쵸. 언제 합성하냐는, 그러니까 블록, 타겟 블록 넘버는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임신을 얘가 언제 하면 언제 태어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시점 따라서 자식 고양이의 제네틱 정보가, 진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네. 이거 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블록 넘버 가지고, 블록 넘버에 해시 가지고, 블락 해시 가지고 랜덤성을 구별하더라고요. 캐카케 돌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좀 해시 파워가 충분한 마이너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원하는 형질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시점에 일부러 쌀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고양이가 갑자기 얼굴에 막 새 모양 있는 게 좀 비싸고 유행한다 그러면 걔가 나오는 시점을 적당히 계산해가지고 그 시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좀 힘들려나? 아, 근데 이게 그 시점에 그러니까 랜덤리스 이 랜덤성이 현재 블록 넘버가 아니긴 해요. 특정한 블록 넘버거든요. 특정한 블록 넘버? 그걸 네. 왜 지금 믹스하지? 이 랜덤성을 부여하고 싶은데 별로 약간 마땅한 게 딱히 없잖아요, 사실. 이 타겟 블록이 뭐 파라미터네요? 네, 파라미터 들어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 하나가 그 이게 프리드비트 어딨지? 여기 보면은 bleed with 해가지고 넣을 때 할 때가 아닌가? give verse 해가지고 타겟 블록 뭐 넣는 거지? 타겟 블록을 이걸 넣어요. 쿨다운이 언제 끝나는지를 넣어요. 아 쿨다운이 끝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끝나는 기간에 그 사이드 블루. 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끝나는 기간이야? 아니면은 사이어링, 이런 게 브리딩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쿨다운 엔드 블럭이 되겠죠? 브리딩 언제 하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결정되는 거니까. 아, 이건 그냥 정해져 있네. 그전 그러면은 그전 사이드가 끝나면 그냥 쿨다운 엔드 블록이 정해져 버리잖아. 쿨다운 엔드 블록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 그 쿨다운 엔드 블록을 마이닝 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공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공격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쿨다운 엔드 블록 그 시점 하나일 때에는 공격이 가능한 거겠죠. 약간 자식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자식 타겟이 맞나? 손자 타겟이 아니라? 자식이긴 하죠. 자식 타겟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어쨌든 해시파워가 충분히 커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맞아요. 어쨌든 간에 공격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뭐 공격 가능성이 아예 없다 뭐 까지는 아닌 거니까. 뭐 그건 뭐 얘네가 뭐 그런 거 감안하고 맞는 거니까 저희가 딱히 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 저희한테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 블록 닷 블록 해시 이게 차일드 체인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있는 가장 좀 큰 문제죠. 왜냐면은 그 뭐냐 블록 해시가 블록 해시 블록 넘버도 다르고 블록 해시도 다르니까 이 동일한 파라미터로 동일한 펑션을 수행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요. 블록 해시 쪽에. 그래서 랜덤리스를 블록 해시에서 가져온다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루체인 블록 해시를 별도의 엔터리 키스로 해가지고 따로 차일드 체인에 저장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대충 블록 해시 오코드가 대충 20 먹더라고요. 근데 엔터리 퀘스트를 만드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1000 정도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있는 거 빼고 메모리 상에서만 한다라고 치면 스토리지 결국 저장하니까 되게 더 많이 아니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거 하려는 게 뭐냐면은 엔터 이하로 루체인 컨트랙이 있을 때 얘가 리퀘스트 블록에 맨 앞에다가 이더리움 체인에 블록 해시를 넣는 엔터 리퀘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왜냐면 그래야만이 차일드 체인 쪽에서 노체인의 블록 해시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블록 해시 오코드가 그 가장 최근에 있는 256개밖에 못 가져와요. 그래서 많이 저장. 이렇게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하지 말고. 네. 네. 하는 시점에 리퀘스터블 그 TT에다가 네네. 그 엔드 블록 값을 그냥 같이
집어넣으면 안 돼? 래퍼에다가? 응? 래퍼에다가? 그러니까 래핑하는 그 시점에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풀다운 엔드 블록. 엔드 블록은 정해져 있지만 그 블록의 해시는 안 정해져 있죠. 그거는 이거 그거는 그 블록까지 마이닝 된 이후에 결정되잖아요. 아, 그것도 그렇네. 마이닝이 끝나야 결정이 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펑션도 결국 이미 쓰진 이 펑션도 결국에 얘까지 마이닝 된 이후에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타임스텝프 기반을 바꿀 수밖에 없겠네. 근데 타임스텝프로 하면 근데 또 랜덤하지는 않잖아, 애초에. 아, 그렇네. 그. 네, 제가 이거 왜 랜덤하게 만들었지? 타임스텝프 해야겠다. 네, 이거는 랜덤하게 근데 랜덤해야 그러게요. 진만 있으면은 아 근데 진만 있으면 또 이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예. 아까 봤던 옵션에서 뭔가 돌릴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얘네가 왜 로직을 열었는지 알겠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까가지고 열린 거야 이건. 아, 누가 깠어? 이거는 누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까진 거예요. 파이썬 가지고 그러니까 옵코드 바이트 코드에서 파이썬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대단하네 이거 깐 사람. 네, 좀 변태 같긴 한데 그런 거 보면 누가 깐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찌됐건 네. 이거 보면은 근데 로직이 오픈돼도 상관없잖아 이거라면 로직 오픈은 상관 근데 약간 신비주의성 뭐 그런 뭐 사업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또 사실 이렇게 블록 해시 가지고 랜덤성 한다라고 하면은 좀 별로긴 하잖아요. 모르겠네. 대안이 없으니까. 네, 또 이쪽에서 진 관련된 로직들이 다 여기 다 있으니까 아마 아까 제가 봤던 그 키티 벌스 막 그런 분석 툴이나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최초에 아마 오픈 안 되지 않았나요? 결국에 예 네, 그래서 결국에 진을 자식기는 뭔지 알라면은 블록체인상에서밖에 아마 할 수 없게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툴 열던가 했겠죠? 돈 번 다음에 뭐. 뭐 이건 약간 배열가지고 뭐 슬라이스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건데 신 로직 생각보다 단순하게 돼 있는데? 네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은 건가? 사실 이 진을 이 믹싱하는 거는 그 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구현된 거니까 저희는 얼마나 복잡하다 뭐 아니면 좀 판단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하네. 이게 이 비트가 이렇게 있을 때 몇 번째부터 몇 번째는 어떤 트레이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가 얼굴이고 팔이고 다리고 뭐 이런 게 있겠지. 네, 눈 색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랜덤하게 때려보면 되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어디까지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믹스진 할 때는 블록 해시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엔터 리퀘스트 통해서 루체인에 블록 해시를 가져오는 걸 할 거다라는 게 있고 아 근데 이게 블록 해시가 결국에 그 블록 해시 오코드가 256 최근 256개의 블록밖에 못 가져와요. 근데 저희는 가능한 모든 블록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엔터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데 이러한 엔터 리퀘스트가 이전에 만들어진 그때 시점보다 256블록이 지나면 어떡하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건데 뭐 대충 NRE 랭스를 좀 줄여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256블록이면 대충 40분이라는데 NRE 랭스가 40분? 256블록? 어쨌든 그런 게 하나 걸려있고요. 네. 사이어링 뭐 똑같은 거고 뭐 별로 이거는 뭐 쓰다 말았는데 아까 옵션이 아니 이거 리퀘스트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고요. 변수들 몇 개 있는데 뭐 딱히 중요한 거는 딱히 아니 이러한 정보들은 다 엔터만 가능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체인상에서 포지 됐는지 뭐 누구 C레벨 어드레스가 누군지 이런 것들은 굳이 차일드체인 쪽에서 플라즈마로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키티 정보나 이런 것들은
키티 오너 한 오너가 엔터 엑시트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런 거 키티 트랜스퍼하거나 엑시트하거나 뭐 그럴 때 엔터하거나 그럴 때 바뀌어지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엔터 엑시트 할 때 뭐 감소되도록 하면 될 거고 이거는 뭐 내부 구현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뭐 필요 없겠네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옵션 컨트랙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논리 캐스터블로 두고 CEO가 세팅할 수 있도록 놔두고 얼스피는 엔터만 가능하게끔 하고 키티 뭐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몇 명의 키티가 임신했냐 그런 거 가지고 노즈이긴 한데 뭐 카운팅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진사이언스의 주소 마찬가지 이것도 컨트랙 주소니까 이것도 그냥 CEO가 셋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키티 프로모 키티 카운트 이거는 그냥 상수 같은 거라서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엔터만 가능하게끔 하고 새로운 컨트랙이 배포됐을 때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키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몇 가지들은 엔터만 허용한다. 는 게 결론인 거죠. 나머지 좀 중요한데 CEO가 해야 되는 것들도 다 그냥 논 리퀘스트, 파라미터나 컨트랙 주소 같은 거는 논 리퀘스터블로 두고 그냥 두면 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아,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게 지금 포즈, 컨트랙이 멈췄을 때 리퀘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좀 이슈였었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뭐 포즈를 엔터해가지고 아니 포즈 이것까지 엔터해버리면 문제가 없겠네요. 양쪽 체인이 멈춘 상태가 다를 경우에 리퀘스트 어떻게 처리하냐가 약간 좀 이슈였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리퀘스트하면 된다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요약은 여기까지 정리한 거는 Requestable TX, Request Transaction이죠. 네. Request Transaction의 가스 코스트를 좀 높이자, 가스 레이스 높이자. 그 다음에 자식 키티 아이디를 약간 수도 랜덤하게 부여하자. 랜덤성 부여해가지고 매트론 아이디나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됐으니까 이게 256비트로 표현되고 이게 컬리전 안 하려면 해시로니까 해시 컬리전 그건 날 건데 그런 거 안 하려면 충분하게 데이터 사이즈가 반드시 256비트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키티의 매트론 아이디 이런 것들이 다 유인트 32로 표현되는데 이런 것들 다 유인트 256을 바꾸자 이런 게 있을 거고 타임스탬프, 아, 블록? 이거는 뭐, 타임스탬프가 아니어야 되죠. 타임스탬프 하면은 예측 가능하니까, 애초에. 네. 믹스진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무조건 리퀘스터블, 리퀘스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아, 그러면 좀 의미가 없네. 플라즈 말씀은. 그렇죠. 이게 사이어링 옵션이 사실 되게 클 거잖아요. 뭐 사이어링 옵션이든, 뭐 혼자 사이어링 하든. 그거를 빼버리게 되면은 좀 이게 좀 힘든데.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되면 기존의 다른 플라즈마 애들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거고 그럼 기존의 다른 플라즈마 애들이랑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지잖아. 되게 단순한 형태면 소유권만 주고받는 건데. 네네. 그건 쉽지만은 그건 다른 애들은 더 쉬우니까. 근데 저희가 만약에 키티랑, 지금 키티가 저번에 그랬다면서요. 자기네랑 맞는 플라즈마가 없다. 근데 사실 걔네도 알 거잖아요. 플라즈마 체인 쪽에서 뭔가 진, 믹스진 하거나 차일드를 만들려거나 그러려면은 걔네도 약간 수정이 필요한 걸 좀 알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좀